최강욱입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브리핑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후보자의 퇴직공직자 업무 내역서 관련 자료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활동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에 고문이란 법률적인 지위는 없습니다. 변호사법에 의하면 변호사는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서울변호사회도 직위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전직 고위공무원 등을 영입하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아닌 이상 변호사를 보조하여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직원이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지방변호사회에 사무직원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덕수 후보자와 김앤장은 후보자의 법적 지위가 무엇이었는지, 지방변호사회에 사무직원으로 등록은 했는지,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전관 판검사의 고문료를 크게 웃도는 고액의 고문료를 지급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 63%가 한 후보자에게 지급된 자문료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액의 고문료를 받으며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활동한 내역이 무엇인지 소명해야 합니다. 외국 회사들의 국내 투자를 설득하는 일을 했다는 모호한 설명으로 그칠 일이 아닙니다. 회전문을 두 번이나 돌아서 다시 국무총리직을 맡겠다는 후보자로서 클라이언트의 이익이 아닌 국익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이해충돌의 소지는 없는지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현행법에서는 퇴직공직자가 김앤장과 같은 법률사무소에 취업했을 경우 관여사건, 업무활동 내역, 진행상황 및 처리 결과를 포함한 업무내역서를 매년 각 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후보자가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으로 등록되었고 김앤장이 업무내역서를 제출했다면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국회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면 될 일입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신속히 제출하기 바랍니다.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후보자는 규정에 어긋나게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힌 만큼 제출을 주저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둘째,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중재 신청과 관련한 자료 요구입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차익 2조 9천억 원, 배당 수익 1조 7천억 원 등 총 4조 6천억 원 규모의 이익을 취한 대표적인 먹튀 자본입니다.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론스타는 지난 2012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우리 정부의 책임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미화 47억 달러, 한화로 약 5조 4천억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문제는 한덕수 후보자가 2002년에서 2003년에도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활동했고 당시에 억대 고문료를 받았는데 김앤장은 론스타의 국내 법률 대리인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한덕수 후보자가 2015년 5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ISD 중재 심리에 정부 측 증인으로 참석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입니다. 론스타의 국내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의 고문을 역임한 그가 정부 측 증인으로 참여했다면 명백한 이해충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해당 보도가 사실인지, 실제로 정부 측 증인으로 ISD 중재 심리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지, 참여했다면 어떤 내용으로 발언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셋째, 배우자의 미술품 판매처 관련 자료 요구입니다. 한 후보자의 배우자의 예금 보유액은 지난 10년간 약 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제출 자료에 직업을 가사라고 제출한 배우자가 10년에 한 번꼴로 개인전을 개최하여 얻은 재산이라고는 지나치게 많이 들었습니다. KBS의 취재로 2012년 개인전에서 작품 6점을 판매했고 2014년에도 한 점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후보자의 배우자는 경향신문 기자에게 2012년 개인전에서 효성그룹과 부영주택의 작품을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준비단은 구매자는 고객정보라 밝힐 수 없고 그림 판매액을 밝힐 수 없다고 답변하며 자료 제출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배우자가 2012년과 2021년 개인전 시회에서 작품을 누구에게 얼마에 매도했고 그에 상응하는 신고를 했는지, 작품의 판매 과정에서 한 후보자의 지위가 영향을 미친 것은 없는지 빠짐없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 후보자에게 거듭 촉구합니다. 우리 국민은 한 후보자가 국익을 우선하는 고위공직자 출신인지, 사익을 추구하는, 사익만을 추구하는 로비스트 출신인지 물을 자격이 있습니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되돌이표 같은 말은 거두고 국회의 자료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하여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고 본인이 이미 언급했던 사항,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업무에 관련된 것입니다. 회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